생활에 꼭 필요한 앱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속 골라. 얘 대봐라. 점점 괜찮아지네. 소개해드립니다. 문박사의 앱다방 문밖의 여자 문태연 박사님. 안녕하세요. 문밖의 여자 앱다방 문태연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오늘은 문 열기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좀 고쳐놓으셨네요. 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다 해서 술자리도 많고 이차로 노래방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노래방 가는 거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노래를 못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부를 노래가 마땅치 않아서 맞아, 맞아. 괜히 가서 창피당할까봐. 네. 네, 그래서 가기 싫거든요, 사실은. 다들 가는데 뭐 네. 혼자만 안 간다 그러면 또 눈치 보이고 가자니 아는 노래 별로 생각 안 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장의 앱을 준비했습니다. 어떤요? 노래방 가기 전에 혼자서 노래방처럼 연습하는 앱이 있습니다. 우와, 정말 그런 앱이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노래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와. 이제 염려 마시고요. 네. 혼자 문 걸어 잠그고 노래 연습 해보세요. 화장실에서 좋겠네, 화장실에서. 물론 이웃집에 방해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정확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빨리 알려주세요. 네. 안에. 근데 노래방 앱에서 네. 그 송북 메뉴가 있는데요. 최신 곡부터 테마곡 노래가 제공되는데 물론 팝송도 있고 다 노래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찾아도 되고요. 노래를 부를 곡명이나 가수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부를 노래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노래를 누르면 녹음할 수 있는 싱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야, 녹음까지요? 네, 그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또 신기하다. 자신이 부른 노래가 녹음이 되니까 네. 나중에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갖고 취입해도 되겠네. 그렇죠. 진짜 그래요. 여기 가수로 데뷔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앱이네요. 네네. 그럼 노래 가사도 나와요? 네. 반주와 가사가 자동으로요. 노래방처럼 나오니까 노래방처럼 보고 따라 부르면서 노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가사를 보는 동안에 뮤직비디오가 아닌 광고들이 뜨거든요. 네. 그런 게 단점인데 무료 앱이니까 광고가 뜨는 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인데 공짜인데요. 그렇죠. 그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몰라도 노래 연습하기 좋고 근데 노래방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키를 높인다거나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요. 그렇죠. 볼륨 조절은 물론이고요. 남자, 여자 자신의 목소리 키를 적당하게 높일 수도 있고요. 예. 녹음뿐만 아니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또는 상대를 노래 부르시는 분을 녹화를 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또 SNS 타운을 통해서 부른 노래를 업로드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을 노래를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트위터처럼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하다. 좋은 세상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서 설치할까요? 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노래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간단하네. 가장 인기 있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장 다운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박사님께서 특별한 앱 한 가지를 더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노래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노래방 가시면은 그 각자 자신의 노래 찾기가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데서 책을 뒤지는데 책은 보통 뭐 한 두억 원 있는데 만약에 한 10명이 갔다 그러면 책이 부족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다린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스마트폰에서 탁 멋지게 앱을 띄운 다음에 노래를 찾아서 딱딱 입력을 하시면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머, 어떻게 한 거냐고 신기해가지고. 그렇죠? 오, 참 좋네요. 네, 그래서 똑같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네. 노래방 책이라고 검색하시면 아, 노래방 네. 책도 있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노래방 책하고 똑같아요. 아,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셔서 가수로 검색을 하시던 노래 곡명을 검색하시던 하면 그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는 그 두 가지 회사의 그 노래방 노래 그 있어요. 가사들이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회사 께 다 있습니다. 다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앱을 깔아가지고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실제 노래방 가서는 이제 책 뒤질 필요 없이 그렇죠. 스마트폰 탁 켜고 네. 노래방 책 앱을 딱 열어가지고 그렇죠. 번호 눌러가지고 거기 노래방의 번호만 네네. 저는 노래방을 잘 안 가지만 어쩌다 한번 가면
진짜부터 저는 이제 노래방 책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노래를 찾느냐는 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고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앱을 가르쳐 주죠. 아, 역시 박사님 다르네. 그러니까요. 다르죠?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네. 야 엄마가 이렇게 스마트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보여줘야겠네. 그렇죠.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 박사의 앱다방 문 밖의 여자 문태은 박사였습니다.